실종인 것 같아요. 실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 너무 간절하지. 많은데 사실 실종 아이는 진짜 자 실종 정답입니다. 대박. 역전승했네. 되게 멋있네요. 근데 좀 AS 로마는 작년 7월부터 미국 실종 학대 아동 센터 어린이 구호 전화 서비스 단체 등과 협의해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새로운 선수의 영입을 발표할 때마다 실종 아동의 사진을 함께 배포했고 이 캠페인 덕에 현재까지 총 6명의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AS 로마 관계자는 SNS의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실종 아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싶었다며 다른 유럽 축구 구단들도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다. 이거 작년부터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스, 나라가 나와 있네. 그리스에서 지금 실종된 번호가 나와 있고 있네. 이렇게. 지금 유럽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실종됐지만 다들 어딘가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테니 근데 사실 지금 영입이 뭐 이렇게 빨리 막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도 여성명을 찾았으면 되게 많이 찾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워낙 세계적인 관심을 크니까 아이들이 실종 사진을 올리는 거야. 소름 돋아. 와 멋있다. 멋있다. 이거는 라비야 너의 완벽한 패배다. 이거 뭐 반박을 할 수가 없다 라비야. 반발 할 수가 없다. 실종 아동에서 딱 한 번 꼬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딱 실종 아동을 쳤었어야 되는데. 너의 시나리오는 그거야? 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넌 실종을 쥐고 있어. 네.